보니까 결론은 머리 자른 후 거울 봤는데 내일은 촌나게 못생겼어 이거잖아요. 씨발, 사랑하면요 주둥이로 사랑하지 말고. 제가 못나서 그렇죠. 사연자분 포장 관두세요. 다 보여요.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제 애인과 저는 20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한 1년차 커플입니다. 애인은 두 번의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애인이 첫 연애란 말이에요. 모태솔로였던 저라 애인에게 상처도 주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서로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잘 만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아니라는 건가요? 제가 연애를 안 했던 거는 사실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서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끼리끼리니까 제가 만날 수 있는 상대는 못생긴 사람뿐일 것 같고. 되게 비관적인 사연이에요? 자존감이 많이 낮으신데? 실제로 못생긴 사람들이 몇 번 들이댄 적이 있지만 전 너무 싫었거든요. 본인도 본인이 못생겼고 못생긴 사람들도 싫고 이거네요. 전 객관화가 잘 돼 있었어요. 짝사랑도 몇 번 했지만 그 친구들은 대부분 예뻤고 저는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랑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걸 알았죠. 외모 강박이 심하신가 보다. 못생긴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애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애인도 솔직히 예쁘진 않아요.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친구로 지내려고 연락한 거였는데 애인이 다정한 사람이라 저를 잘 챙겨줬어요. 외모가 성에 차지는 않지만 타협해서 만나셨다는 뜻인 걸까? 제가 첫 애인을 사귀고 들뜬 게 티가 났는지 친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못살들이 딱 연애를 시작하면 너무 좋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이 친구한테는 제가 커밍을 했었고요. 요즘 왜 이렇게 싱글 벙글이야?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지? 내 싱글이 아니고 싱글 벙글이지. 혹시 티나? 응, 완전 완전. 왜? 예뻐? 친구도 바로 외모 얘기를 꺼내네요. 저는 기분이 불쾌했어요. 제가 예쁜 사람을 사귀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예쁜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친구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죠. 내 눈엔 예쁘지. 누구야? 나도 보여줘. 안돼 안돼. 왜? 궁금한데. 예쁘니까 신난 거 아니야? 누군지 보여주면 아우팅이지. 저는 친구를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야, 너 예쁘면 보여줬을 거면서 무슨? 이래서 손절까지 했어요. 친구도 그렇고 사연자분도 그렇고 다 외모에 지금 미쳐있는데? 사연자분이 이렇게까지 외모에 집착하게 된 게 주변 분위기도 한몫을 했을까? 처음엔 그 친구 욕만 했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없더군요. 또 틀린 말이 없어?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예뻤으면 슬쩍 보여줬을 것 같기도 해요. 아우팅이라며! 헤테로들 아우팅이 뭔지 잘 모르구나. 따끔하게 혼냈어요. 이지랄로 피테쿠스를 떠시더니 예뻤으면 보여줬을 거라고? 근데 제 주제에 예쁜 여자친구를 사귈 리가 만무하잖아요. 연애를 하기 전에도 다들 저에게 외모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연애를 하고 나서도 외모로 평가받는 것 같아 스트레스였어요. 애인에게 식은 것과 연관이 있는 거야? 저희가 롯데월드에 놀러 갔어요. 사진을 진짜 안 찍는 편인데 그때는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평소에 사진도 안 찍는구나. 그런데 둘이 같이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커플이니까. 저는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는 건 괜찮아요. 보다 보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예뻐 보일 때도 있어요. 제 눈에는 사랑스럽죠. 예쁜 것 같기도 하고는.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런데 저랑 같이 사진 찍으면 서로의 못생김이 부각돼요. 애인이 눈, 코, 입이 예쁜 편이라 괜찮은데 저랑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커 보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기 싫었어요. 내가 뭘 입고 있는지 혼란스러워. 애인 얼굴이 커 보여서 싫다? 남의 얼굴에 대한 강박까지 있는 거네? 그래도 커플 사진을 찍자는 말에 누구한테 찍어달라 하지? 둘이 번하는데 어떤 한 커플이 다른 커플에게 저희가 찍어드릴 테니 저희도 찍어주실래요? 이거 롯데월드 가면 국룰임. 저랑 애인 둘 다 소심해서 찾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 마주치는 커플마다 자리를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자리를 피한다고요? 그럴리가. 아무래도 저희가 못생겼으니까 사진을 못 찍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진 찍는데 그런 게 중요해요? 사람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어떤 이성 커플 사진을 찍어주게 되었는데 저희랑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여자분은 엄청 예쁘셨고 남자분도 스타일이 좋아서 어울리더군요. 저들은 집 가면 재밌겠다. 왜? 집 가면 사진 보정하느라 시간 다 갈 거 아니야. 인스타에 올리겠지? 속 없는 애인이 낄낄 웃으면서 저들은 우리처럼 보정 오래 안 해. 야 이게 무슨 대화냐. 그래도 보통 서로에게 서로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애인은 옷에 관심이 많아서 예쁘게 입으면 좋지 않냐고 하고 머리띠도 쓰자고 하는데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 롯데월드 가면은 같이 그 너구리 꼬리 달린 머리띠 쓰고 이제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사람들이 야 못생긴 애들 둘이서 머리띠 쓰고 다니네? 이럴까봐 솔직히 겁나요. 자기 감정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타인한테도 대입을 하는 것 뿐이야. 저희는 서로에게 공주? 이런 낯간지러운 애칭도 절대 안 해요. 제가 연애가 처음이라 공주라고 부르고 싶었고 공주라고 불리고도 싶었는데
나는 죽어도 싫대요. 불만 있을 때 그러자는 건데도 왜 싫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는 공주 단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못생긴 애 두 명 못생긴 애 두 명이서 그렇게 얘기하면 웃길 것 같긴 해요. 와 진짜 타인의 시선을 엄청나게 의식하시는 분이구만. 우리 사연자 공주 내가 공주라고 불러줄게. 애인은 그 단어가 낯간지러웠을 뿐인 거예요. 애정 표현하고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면 서로의 성격, 대화 코드, 자기는 다정하니까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빈말로라도 눈, 코, 입 다 예쁘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속눈썹이래요. 속눈썹 예쁜 거 진짜 쉽지 않아. 털 예뻐하는 거 진짜 사랑 아니야? 제가 셀카를 찍어서 사진이라도 보내면 그래도 셀카 찍어서 보내시네. 속눈썹 너무 예쁘다. 오늘 착장도 너무 예쁘네. 머리 잘 어울린다. 자기 눈이 반짝거리네. 돌려말하기 바쁘고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일 텐데 돌려말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결정적인 일들은 이것부터예요. 애인이 저를 예뻐해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제가 권태기가 왔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와중에 미용실에서 제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는 참사가 일어났고 이미 짧아진 거 짧은 숏커트를 했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인생 머리를 찾았어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장난이고요. 알고 보니까 고도의 미용실 바이럴이었다. 제가 다니는 부터는 제가 그냥 장난 쳐본 거예요. 근데 애인이 그러고 나서부터 저한테 잘생겼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즉 머리 자르지. 너무너무 잘생겼다. 어울려. 안 그래도 권태기라 식어버린 마음에 불을 지폈죠. 애인이나 저나 다를 게 없었는데 갑자기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하고 말 그대로 머리 길이를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제 여친이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이 변화한 거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고 머리 길 사연자분도 사랑해주던 여자친구 아니었어? 그동안에는 나를 사랑하긴 한 걸까? 사랑했으니까 1년이란 긴 시간을 만났겠죠. 제가 봐도 머리 자른 후에는 평범한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애인에게 지치기도 하고요. 여자친구가 옷에 관심도 많고 꾸미는 것도 좋아한다 했잖아. 그거 가지고 에휴 못생겼는데 노력해봤자 이래놓고 지금은 또 노력을 안 한다고요. 그렇지만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애인은 힘들 때 언제나 제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거든요. 외모 빼고 모든 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저희는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애인을 많이 사랑해요. 얘가 아프면 간이고 쓸개고 빼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길을 걸을 때 그만 스트레스 받고 싶어요. 손잡고 걷는 걸 싫어하는데 묵묵히 1년을 잡았어요. 손잡고 걷는 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싫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된 일이에요. 본인이 1년 동안 아무 말 않고 잡아왔어. 상대방은 당연히 모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본인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상한 거지. 저도 사진 찍을 때 애인을 배려해서 머리를 앞으로 내밀지 않고 겁나게 배려다. 저희가 못생겨서 노력하는 부분이 많아서 서로에게 고통이에요. 아니 아까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애인에게 치신다며. 놀아버리겠네. 그래도 사랑하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텨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루빨리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게 나을까요? 이분이 옛날에 어떠한 계기나 사건이 있어서 안모를 스트레스가 있었구나. 중립기업 받고 이 사연을 읽으려고 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결론은 머리 자른 후 거울 봤는데 나 정도면 그래도 평타치는 인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애인은 존나게 못생겼어 이거잖아요. 씨발 사랑하면요 주둥이로 사랑하지 말고 진짜 내 손에서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사랑이라고 해야지. 사랑으로 치면 제 애인 을 위해서 못해줄 게 없어요.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래요. 본인은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식기도 식었고 식었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거잖아. 그냥 애인한테 장기 하나 떼주고 헤어지세요. 아니요 식지 않았죠. 그래도 제 눈에는 예뻐요. 사랑스럽고 구구절절 애인 못생겼다고 보내놓고 본인 눈에는 예쁘다는 거죠. 마법의 단어야. 사연자분은 머리를 자르면서 본인의 외모에 대한 강박은 좀 벗어나신 거예요? 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다행인데 그러고 나니까 애인이 형에 안 차는 건 아니고요. 팩트로 밝혀보자. 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전보단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사연자분은 안 못생겨서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 도돌이표야 진짜로. 제가 못나서 그렇죠. 사연자분 포장 관두세요. 다 보여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사연자분은 외모 강박이 심한 편이고 자존감도 낮아. 본인은 예쁜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 못 만날 거라 생각했어. 본인이 머리 자르고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이제 애인 팽하고 춤 맞는 사람 만나겠다 이 뜻인 거잖아요. 지금은 급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급이라기보다는 어울림? 아 우리는 그걸 급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약속하는 건 모순인 것 같고 사연자분 마음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닌 것 같으니 놔주세요.
때. 애인의 외모조차 사랑할 수 없는 게 불쌍해. 사랑을 그냥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아. 누구한테는 그 사람이 정말 매력있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럴 거예요. 그 정도까지 외모에 강박이 심하신 분이라면 누굴 만나든 아노 단위로 평가하고 사소한 포인트에 정이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큰 불행이네요. 불행을 이겨내려면 사연자분 스스로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사연자분은 다른 생각에 빠져서 본인 속눈썹이 얼마나 매력있는지 그것도 모를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저를 제발 구독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구독할게요. 아니 아직도 안 한 거야?